저 유시민 장관의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자서전을 정리하면서 수도 없이 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진보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두 마디였습니다. 배려 그리고 연대. 서로 조금씩 다른 그대로 친구가 되고 모두가 각자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되라. 그것이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십니까? 저희 지금 잘하고 있죠? 저들은 말합니다. 6월 2일에 참여정부를 다시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 번이나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4년 전 이맘때, 2년 전, 3년 전 겨울, 그리고 2년 전 봄, 세 차례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성찰하는 자세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날마다 목격하고 있는 거짓과 위선과 몰상식과 억압의 압축이요 상징이었습니다. 저들은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적 생명을 빼앗았고 정치적 생명을 죽였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저들이 저지른 인격살인, 명예살인의 결과였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이 악순환을 막지 못하면 이명박 대통령 역시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6월 2일 저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선거 결과를 손에 넣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맞상주,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 가문의 장녀 한명숙을 덮쳐서 감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지금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이명박 검찰은 선거에서 야당이 패배하는 즉시 한명숙 총리를 감옥으로 끌고 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참여정부를 다시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을 다시 파헤치겠다는 선언밖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저 무도한 정권의
이 배륜자 행위를 국민 여러분이 막아주지 않으신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깊고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부산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배려하고 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국민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일주기를 맞아서 저희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